안녕하십니까. 이수미입니다. 자, 여러분 잘 지냈어요? 예, 잘 지냈어요? 아, 선생님은 바빴어요. 바쁘다가 뭐예요? 번이죠. 꼬번람. 바빴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어 공부했어요? 여러분들 한국어 공부했습니까? 예, 합점찌냐? 열심히, 자, 한국어 공부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맞다.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중교통수단 중에서 세 번째예요. 저번에 뭐 배웠습니까? 예, 지하철 배웠습니다. 지하철 요금이 얼마입니까? 예, 800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버스 배웠습니다. 그죠? 버스 공부했습니다. 버스도 얼마입니까? 예, 800원입니다. 예, 버스가 편할 때가 있어요. 편할 때가 있어요. 공부했습니다. 그죠? 예, 버스가 편할 때가 있어요. 예, 보통 빈텅라 중도스 중 떠웅엄화. 예, 지하철을 씁니다. 지하철을 탑니다. 렌스에 떠웅엄화 씁니다. 근데 버스 세브이 편할 때가 있습니다. 예, 틴투앙라 띠엔헌 더 편할 때가 있습니다.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은 택시 하겠습니다. 택시. 자, 어디부터 가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죠? 이 택시, 이거 선생님이 아니, 찍었습니다. 이것이 택시예요. 예, 택시입니다. 택시는 이거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죠? 예, 여기에 택시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택시를 탑니다. 택시를 탑니다. 예, 택시를 탑니다. 렌세, 딱시, 택시를 탑니다. 예, 학생들이 지금 택시를 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휘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아저씨. 따라해 보세요. 태엽고 따라해 보세요. 아저씨. 예, 아저씨입니다. 자, 아저씨는 뜻이 주의 뜻입니다. 주. 이 아저씨는 아저씨하고 아저씨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그 주 있죠. 짜주, 짜박, 짜아인 할 때 이 아저씨는 짜주에 해당합니다. 근데 그 베트남에는 나이가 많아요. 예, 뉴 헌뚜어이. 나이가 많으면 짜아인 많이 쓰죠. 근데 짜주 할 때 이 주의 아저씨는 한국에서 수준이에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아저씨 뭐 이렇게 아인의 뜻이 있는 게 한국말로는 오빠예요. 오빠. 오빠. 예, 따라해보세요. 오빠. 예, 오빠. 예, 오빠도 쓰중이에요. 많이 쓰긴 써요. 근데 이거는 가족에서 씁니다. 꼬자딩. 꼬라 못 앉자이. 오빠가 한 명 있습니다. 못 앉자이. 오빠가 한 명 있습니다. 근데 베트남은 아잉어이 많이 쓰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레우마갑 더띠엔 라콤 쓰중 아잉어이. 예, 안 써요. 빈투형라 아저씨 라스 중 예환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아저씨입니다. 아저씨는 누구예요? 남자한테 쓰는 말입니다. 남자. 그죠? 예, 꼰짤 남자한테 쓰는 말입니다. 여자한테 쓰는 말은 뭐가 있겠어요? 예, 요즘에는 이 원래 여기에 반대말은 판도일 아줌마입니다. 아줌마. 아줌마. 예, 따라해보세요. 아줌마. 아줌마. 예, 아줌마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거 파덤 느테나이 아줌마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아줌마 많이 쓰는데 이 아잉어의 반대말은 언니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예, 꼰가일라 언니 씁니다. 언니. 그래서 언니는 쓰중 예환 많이 씁니다. 깝더띠엔라 꼬테 쓰중 언니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백화점에서 아니면 식당 에서 야항라 꿈꼬텔 아잉어이 할 때 엠찌어이 할 때 언니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언니 아니면 여기요 짜다 쪼또이 짜다 짜다 주세요 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언니 알겠습니까? 자 지우고 자 그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아 이거 공부했는데 들어보세요. 남대문 남대문. 예, 따라해 보세요. 태엽고 따라해 보세요. 남대문. 남대문. 예,
이 남대문은, 예, 저 남대문, 이거는 남대문은 우리 합숙을 공부했습니다. 이 남대문은 시장, 원래 지금은 시장으로 노이띵 유명해요. 시장, 저 남대문이에요. 그래서 이 시장으로 유명한데, 원래 남대문, 한국의 서울에는, 타임 포 서울, 서울에는 네 개의 문이 있었어요. 이렇게 남대문, 또 동쪽은, 예, 동대문, 예, 서대문 하고 북쪽에도 이렇게 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문은 다뭐 숭례문 이렇게 옛날에 쓰는 말을 쓰지 않지만 이렇게 문이 있는 이 서울을 둘러싼 이네 개의 성곽인데 이 문들이 있었습니다. 그 남대문에서 유래했어요. 근데 지금은 남대문이 시장으로 노이띵 유명합니다. 남대문입니다. 자, 한번더 따라해 볼게요. 남대문. 남대문. 예. 그 타임포 호치민. 호치민에는 이 남대문하고 비슷한 시장이 있습니까? 예, 시장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선생님 가봤어요. 쩌벤타임. 그죠? 예, 쩌벤타임. 시장이 런 큽니다. 그죠? 그래서 선생님 여기 갔습니다. 남대문과 비슷해요. 예, 느테, 니냐오, 종묘, 비슷해요. 예, 그래서 이 남대문은 저 벤타잉하고 비슷해요. 예.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직진하다. 직진하다. 따라해 보세요. 직진하다. 직진하다. 예. 이 직진하다 발음은 직, 찐이 돼야 돼요. 예. 직진하다. 예. Father of the night. 자, 따라해 보세요. 직진하다. 예. 직진하다. 예. 이 뜻은, 뒤탕의 뜻입니다. 뒤탕. 예. 알겠죠? 뒤탕. 이거 직진하다는 뭐예요? 똑바로 가다하고 똑같아요. 똑바로 가다. 예, 똑바로 가다는 이렇게 뒤탕 똑바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길이 있습니다. 까이나이 드엉나이 드엉나 뒤탕. 예, 똑바로 가요. 예, 똑바로 가다. 직진하다의 뜻입니다. 예, 따라해 보세요. 똑바로 가다. 똑바로 가다. 네, 똑바로 가다, 직진하다의 뜻입니다. 자,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왼쪽, 왼쪽. 따라해 보세요. 왼쪽, 왼쪽. 네, 왼쪽은 뜻이 뭐냐면 이응열라 벤짜이의 뜻입니다. 왼쪽인데요. 이거 반대말은 뭐예요? 이 왼쪽, 오른쪽 하죠. 왼손, 오른손. 이 왼쪽하고 반대말은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자, 이거는 뭐게 됐어요? 제 왼파이의 뜻이죠. 자, 따라해 보세요. 오른쪽, 오른쪽. 예, 오른쪽입니다. 이 왼쪽, 오른쪽. 자, 이쪽은 왼쪽입니다. 오른쪽입니다. 예, 알겠습니까? 그 다음, 들어보세요. 세우다. 세우다. 따라해 보세요. 세우다. 세우다. 예. 세우다는 뜻이 증라의 뜻입니다. 증라. 예. 증라의 뜻입니다. 이 증라이는 뭐예요? 세워주세요. 증라이 어더이. 예, 세워주세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할 수 있어요. 세워주세요. 쪼응의 라이세 증라이 어더이. 세워주세요. 씁니다. 따라해 보세요. 세워주세요. 세워주세요. 예, 세워주세요. 예, 세워주세요. 이거 하나의 문장이니까 예, 투어. 외우세요.
세워주세요. 증라이 어덜. 예, 세워주세요. 세워주세요. 예, 예, 세우다는 증라이의 뜻입니다. 차를 세우다. 이건 보통 차를 세우다에 쓰죠. 차를 세우다. 예, 디방 세 오토 알라 세 택시. 아이고이 증라이 더이더이더이더이 증라이. 예, 예, 차를 세우다 씁니다. 차를 세우다. 예, 이해했습니까?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자, 본문은 택시 안에서입니다. 자, 여기 안에 지금 택시 안에서 안은 어디예요? 예, 안 반대말은 밖이죠. 예, 밖은 뭐예요? 자, 우마이의 뜻이고 안은 뭐예요? 판도이 반대 뜻입니다. 자, 택시 안에서입니다. 자, 택시 안에서. 자, 먼저 전체 한번 문장을 들어보세요. 자, 선생님이 한번 여기 계신 선생님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마이를 읽고 선생님께서 운전사 읽어보겠습니다. 아저씨 남대문으로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저씨 직진해주세요. 아, 여기서 왼쪽으로 가주세요. 여기 세워주세요. 예, 5,000원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가세요. 예. 자, 들으셨죠? 자,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자, 역할을 우리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마이, 제가 운전사입니다. 아저씨, 남대문으로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저씨, 직진해주세요. 여기서 왼쪽으로 가주세요. 여기 세워주세요. 네, 5,000원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가세요. 자, 짧은 대화예요. 그죠? 들어보셨습니까? 자, 한번 보세요. 우리 어이 들어봤는데, 자, 아저씨, 아저씨가 뭐였어요? 예, 쭈어이, 아잉어이 뜻입니다. 아저씨, 남대문으로 가주세요. 자, 남대문으로 가주세요. 자, 으로는 뭐예요? 방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피아를 나타내는 거죠. 피아, 피아, 어디로 갑니까? 자, 남대문으로 가주세요. 디, 남대문이야. 이렇게 뜻입니다. 드십니다. 자, 남대문으로 가주세요. 자, 아저씨가 네, 알겠습니다. 네는 뭐예요? 멍의 뜻이죠. 네, 예, 똑같아요. 이 뜻이 네, 예, 이 응이할라 종료. 예, 이 응이할라 종료. 똑같아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예, 예, 멍, 예죠. 알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마이씨가 아저씨, 예, 직진해주세요. 직진해주세요. 뭐였어요? 예, 뒤탕디, 뒤탕디. 예, 뜻입니다. 그죠? 자, 직진해주세요. 똑같은 표현 뭐 있었습니까? 선생님, 똑같은 표현 뭐 있습니까? 직진해주세요. 똑바로 가주세요. 예, 똑바로 가주세요. 직진해주세요. 똑바로 가주세요. 똑같아요. 예. 그죠? 예, 그래서 직진해주세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서 왼쪽으로 가주세요. 예, 왼쪽으로는 뭐예요? 제짜이죠. 예, 아잉어이 덴더이라 제짜이. 예, 여기에서 왼쪽으로 가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 소이소, 예, 승라이 어더. 예, 여기 세워주세요. 여기는 뭐예요? 어더이의 뜻이죠. 그 다음에 세워주세요 하면 승라이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워주세요. 예, 5,000원입니다. 5,000원입니다는 뭐예요? 예. 예, 바우니띠엔에서 짤랑, 예, 남닝원, 5,000원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자, 더이다,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아, 고맙습니다. 까문주아. 예,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가세요. 이봉, 라이, 안녕히 가세요. 행갑, 라이. 이게 뜻인가요? 예. 짜오, 엠. 예, 뜻이죠. 안녕히 가세요. 뜻, 되겠습니다. 자, 이해했습니까? 예, 어렵지 않아요. 그죠? 코올람, 하일라, 콤코. 예, 콩콜랑, 세. 예, 어렵지 않아요. 예. 자, 전체 구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마이, 깍겜라 운전사에서 읽어보겠습니다. 답. 읽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부터, 맞도. 자, 읽어보겠습니다. 아저씨, 남대문으로 가주세요. 한번 더 물렀는가? 깍겜라답 얻어. 자, 운전사. 운전사가 뭐예요? 응어이 라이세입니다. 그죠? 응어이 라이세. 운전사에는 사는 응어이 사람을 나타내요. 운전은 뭐예요? 라이세입니다. 그래서 응어이 라이세라 운전사. 깍겜라 응어이 라이세답. 시작. 맞도.
아저씨, 직진해 주세요. 여기서 왼쪽으로 가 주세요. 여기 세워 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해했죠? 예, 이해했습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자, 표현 연습입니다. 표현 연습. 표현 연습은 오늘은 길 안내하는 표현 배울 거예요. 길 안내하다. 길 안내는 뭐예요? 흥전의 뜻이죠? 자, 드엉 헌전의 뜻입니다. 드엉. 예. 드엉이 길이죠. 그래서 길 안내 표현입니다. 자, 왼쪽으로 가 주세요. 오른쪽으로 가 주세요. 자, 이게 지금 보면 여기가 예, 도로죠. 여기가 도로인데 차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가는데 이거 이렇게 가는 건 뭐예요? 이렇게 쭉 가는 거는 예, 직진해 주세요. 예, 직진해 주세요. 따라해 보세요. 직진해 주세요. 직진해 주세요. 예.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가면 뭐예요? 이렇게 돌면 제파. 예, 제파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 주세요. 디벤 예, 디 제파 이런 뜻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오른쪽으로 가 주세요. 가다는 얘기는 뭐예요? 뒤의 뜻이죠. 그래서 항상 파이스 중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 주세요. 예. 그럼 반대로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뭐예요? 예. 제자의 뜻이죠. 그래서 왼쪽으로 가 주세요. 예, 따라해 보세요. 왼쪽으로 가 주세요. 네. 자, 가다란 뜻은 이게 지금 돌다 이 돌다란 뜻하고 똑같은데 여기 보세요. 왼쪽으로 돌면 돼요. 대다가 무슨 뜻이었습니까?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대다는 하이 이응이랄라 할까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죠? 쩌넨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더 대다. 쩌넨 터이자오 꼬자오 쩌넨 자오비엔 선생님이 대다의 대다가 있고요. 대다는 또 한 가지 뭐예요? 드럭의 뜻이 있습니다. 어데 꽃대 후턱 더콤 하면 담배 피워도 돼요 뜻이죠? 그래서 꼬드럭 예, 드럭드럭 하면은 대어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드럭하고 쩌넨하고 이응이랄라 할까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되다는 드럭의 뜻이죠. 그래서 왼쪽으로 돌면 돼요. 왼쪽으로 돌다는 예, 돌다는 뭐예요? 꽈, 레, 네, 이거 똑같아요. 왼쪽으로 돌다는 이게 돌다 예, 똑같아요. 꽈. 그래서 왼쪽으로 돌면 돼요. 똑같은 뜻이 뭐냐면 좌회전해 주세요. 예, 이응이랄라 동명 똑같아요. 좌회전하다, 좌회전 얘기는 이거는 원래 왼쪽으로 돌다라는 얘기는 띵한, 띵한꺽입니다. 근데 좌회전 이런 얘기는 예, 띵중꺽에서 왔습니다. 좌회전하다, 좌회전해 주세요 하고 똑같아요. 예, 알겠습니까? 예, 좌회전해 주세요. 그 다음에는 오른쪽으로 돌면 돼요. 오른쪽으로 돌다는 예, 파이를 뜻이죠. 우회전하고 똑같습니다. 오른쪽으로 돌다가 우회전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우회전. 회 어렵죠. 우회전. 회. 회. 예. 우회전. 우회전. 또 좋습니다. 자, 우회전 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오른쪽으로 돌면 돼요. 우회전 해 주세요.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 한번 연습해 볼게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짚으면 무슨 뜻인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선생님 제가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직진해 주세요. 한 번 더요. 직진해 주세요. 네, 직진은 뭐예요? 똑바로 가는 거죠? 똑바로 가주세요. 네, 네. 한 번 더 하면? 네. 똑바로 가주세요. 네, 똑바로 가주세요. 하고 직진해 주세요. 똑같아요. 그죠? 네, 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선생님,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았습니다. 이거는 오른쪽으로 돌면 돼요. 우회전 해주세요. 예, 네. 오른쪽으로 돌면 돼요. 하고 우회전 해주세요. 하고 똑같아요. 네, 그죠? 네. 예. 그 다음에 또 제가 이렇게 하면은 왼쪽으로 돌면 돼요. 좌회전 해주세요. 예, 왼쪽으로 돌면 돼요. 좌회전 해주세요. 네. 예, 똑같아요. 의미가 똑같아요. 근데 선생님은 보통 어떤 말을 자주 써요?
좌회전 해주세요. 우회전 해주세요. 많이 써요. 예, 많이 써요. 네. 이게 보통 꼬자올라 쓰중 니에올라 좌회전 해주세요. 우회전 해주세요. 예, 쓰중 니에혼라 오른쪽으로 돌면 돼요. 왼쪽으로 돌면 돼요. 예, 그 선생님 그렇고 예, 다른 선생님 다른 사람들은 달라요. 뚜이 응어이 사람마다 달라요. 예, 알겠습니까? 그래서 뜻이 똑같아요. 자, 따라해 보세요. 좌회전 해주세요. 좌회전 해주세요. 예. 또 우회전 해주세요. 우회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보면 여기 뭐가 있냐면 안내 또 하나에 남대문과 가까워요. 뭐뭐와 가까워요. 이거는 와, 과, 가깝다의 문형입니다. 이거는 가깝다. 가깝다는 무슨 뜻이냐면 건의 뜻입니다. 건더이 할 때 건. 건야, 엠, 예, 건스어, 예, 건의 뜻입니다. 그래서 가깝다는 건이고요. 이 뭐뭐와 가는 여기는 자잉뜨가 옵니다. 앞에는 자잉뜨. 자잉뜨가 뭐예요? 예, 명사죠? 자잉뜨. 그래서 남대문과 가깝다. 남대문과 가깝다. 건 남대문, 남대문과 가깝다. 씁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질문합니다. 깎겜, 야, 깎겜, 라, 건, 어, 너, 어디와 가까워요? 그럼 여러분들이, 건, 저, 벤타인. 벤타인 시장과 가까워요. 벤타인 시장과 가까워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까? 선생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자, 선생님 집은 어디와 가까워요? 낙성대와 가까워요. 낙성대와 가까워요. 선생님 집은 야꼬자오 낙성대와 가까워요. 예, 낙성대와 가까워요. 낙성대는 예, 이거 뭐냐면 역 이름입니다. 예, 역, 이것은 예, 가 역 이름입니다. 역 이름이에요. 땡꼬가. 그래서 낙성 이거 없죠. 낙성대와 가까워요. 예, 건 낙성대 가까워요. 선생님 집은 사이버 대학과 가까워요. 예, 가까워요. 사이버 대학 알죠? 사이버 대학과 가까워요. 이 과는 왜 과를 썼습니까? 예, 여기가 훈엄 자음입니다. 그래서 사이버 대학과 가까워요. 썼습니다. 사이버 대학과 가까워요. 예, 이해했습니까? 예, 그렇지요? 이해했습니까? 예, 다음 보겠습니다. 자, 길 안내 표현 두 번째인데요. 자, 여기 보세요. 지금 그림 보면 이거 무슨 그림, 이거는 뭐예요? 예, 이게 지금 약이라고 써있네요. 약이 뭐예요? 예, 투어입니다. 투어. 투어 알죠? 예, 약입니다. 그래서 이 약이고 이 약을 파는 곳은 어디예요? 약국이라고 합니다. 약국. 자, 약국. 자, 따라해 보세요. 약국. 약국. 약국입니다. 레우마 더우더 머리가 아파요. 디 어디 갑니까? 약국에 갑니다. 약국에 갑니다. 근데 이 약국은 보니까 옆에는 뭐가 있냐면 이게 예, 백화점입니다. 백화점. 백화점. 예, 백화점은 런 큰 거죠. 백화점. 100가지 물건 파는 거. 여러분 알죠? 백화점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보면 백화점 옆에 옆은 뭐예요? 예, 뱅까이. 뱅까인. 백화점 옆에 약국이 있습니다. 백화점 옆에 약국이 있습니다. 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백화점 옆에 약국이 있습니다. 예. 백화점 옆에 한번 더. 백화점 옆에 약국이 있습니다. 이거 발음 어떻게 해요? 예, 이거는 다 예, 맞아요. 옆에가 되죠. 옆에 약국 기 이렇게 발음합니다. 파덤 늦은 아이. 자, 약국이 있습니다.
백화점 옆에 약국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까? 자, 백화점 옆에 약국이 있습니다. 이거 나왔는데요. 그래서 자, 택시를 타고 갑니다. 자, 쫑. 택시, 택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잉어이, 쭈어이, 응어이, 라이세. 자, 백화점 옆에 약국이 있습니다. 예, 뱅까잉. 백화점 옆에 뱅까잉이죠? 약국이 있습니다. 택시 승라이. 세워주세요. 그래서 세워주세요. 자, 세워주세요. 우리 공부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공부 많이 했던 거라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직진해 주세요. 예, 직진해 주세요. 똑같아요. 똑바로 가 주세요. 똑바로 가 주세요. 예, 뒤탕의 뜻이죠. 똑바로 가 주세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손님, 택시 운전사인데요. 응어이 라이세, 라, 딱시. 자, 손님, 어디로 갈까요? 손님, 남대문 쪽으로 가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아, 이거 가는 이거 띄워야 됩니다. 가주세요. 자, 선생님이 한번 택시 운전사고, 여기 선생님이 손님입니다. 한번, 손님은 뭐예요? 칵입니다. 칵. 예, 알겠습니까? 칵. 예, 칵입니다. 자, 보세요. 자, 손님, 어디로 갈까요? 남대문 쪽으로 가주세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손님, 어디로 갈까요? 남대문 쪽으로 가주세요. 예, 들으셨죠? 남대문 쪽으로 가주세요. 남대문 쪽으로는 쪽은 뭐예요? 피아의 뜻입니다. 그래서, 뱅, 남대문, 피아 남대문, 디, 피아 남대문, 남대문 쪽으로 가주세요. 예, 피아 이쪽은 피아의 뜻입니다. 남대문 쪽으로 가주세요. 예, 그 이게 여기 보면 손님, 손님이 아까 칵이었죠? 보통 택시 운전사 아저씨가, 택시 아저씨가 딱 타면 어디로 갈까요? 얘기해요.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는 뭐예요? 로는 이거는 여기는 방향입니다. 저번 시간에 로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숟가락으로 밥을 먹습니다. 숟가락으로 밥을 먹습니다. 숟가락은 뭐예요? 티어죠. 으로 밥을 먹습니다. 안건방 티아, 티어의 뜻입니다. 그러면 그때 로는 뭐예요? 수단이죠. 도구를 나타내는 수단. 여기에 로는 방향입니다. 피아, 방향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가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그죠? 두 가지 뜻을 배웠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디방 테나오, 아니 디방 어더, 하이다 뭐 이렇게 쓰는 거죠. 베트남 말로 어떻게 해요? 띵게 테나오. 예. 그거 꾸엔쇼. 선생님 잊어버렸는데,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물어보면, 남대문 쪽으로 가주세요. 아니면, 뭐, 큰 건물 있죠? 건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저, 벤타인. 하면, 벤타인 시장 쪽으로 가주세요. 아니면, 뭐, 캑산 대우, 뭐, 대우 호텔 쪽으로 가주세요. 자, 어디로 갈까요? 하면, 이렇게 방향을, 예,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까요? 하면 만약에 선생님이면 어디로 갈까요? 하면 뭐 서울대학 쪽으로 가주세요. 예, 서울대학 쪽으로 가주세요. 예, 그러니까 서울대학 하면 대학이 커요. 그래서 응어이나 꿈겟, 야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그런 큰 건물을 얘기하면 되죠. 근데 베트남은 뭐라고 하는데요? 예. 델라타잉 사우짬 사우사우 뭐 이렇게 하면은 베트남은 주소 번지만 알면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 그거 놀랐어요. 설라 응언니에 놀랐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뭐 디아찌 주소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봉천동 만약에 봉천동 144번지 자 응어이 라이스한테 선생님이 봉천동 144번지로 가주세요 하면 콩비엣 몰라요. 근데 베트남은 비엣헷 알아요. 그래서 봉천동 뭐 이렇게 못잠 본무에 봐 하면은 운전사가 딱 거기 세워주잖아요. 집 앞에. 그래서 그러니까 베트남은 그런 게 발달되어 있어요. 네. 한번 가보고 싶어요. 한번 가보고 싶어요. 네. 선생님 베트남에 가보셨어요? 아, 10월 달에 갈 생각이에요. 10월 달에 갈 계획이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탕무얼. 10월 달에 예, 파일 레오마 디 비엔남 예, 베트남에 갈 거예요.
10월 달에 베트남에 갈 거예요. 예, 당시 지금 생각 중이에요. 예, 생각 중이에요. 베트남 가면 교통, 자통 칸요 달라요. 그래서 주소만 있으면 갈 수 있어요. 아, 네. 네오 비엣 그죠? 예, 디아찜 네오마 비엣라 디아찌라 꼬테 디드업 나 디드업 예, 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아니에요. 예, 달라요. 그거는 띠헌 예, 베트남이 더 편리해요. 베트남이 더 편리해요. 그죠? 예,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문장은, 자,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고 선생님 답을 해주세요. 오늘 어디 가세요? 예쁘네요. 그래요? 고마워요. 저는 학교를 가는데요. 지수 씨는 어디 가세요? 들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어디 가세요? 예쁘네요. 그래요? 고마워요. 저는 학교를 가는데요. 지수 씨는 어디 가세요? 들으셨어요? 예. 어디 가세요? 했어요. 어디 가세요? 디더우더. 이해 되시죠? 어디 가세요? 예쁘네요. 홈나이 댑람. 오늘 예쁘네요. 어디 가세요? 뭐, 다, 홈나이 랑나이 답게. 오늘 무슨 일 있어요? 뭐 그런 뜻이에요. 자, 어디 가세요? 예쁘네요. 여기 마침표 있어야 되는데. 자, 어디 예쁘네요. 그래요? 대야. 이런 뜻이죠. 대야. 고마워요. 까먼. 예, 까먼. 고마워요. 저는, 학교로 가는데요. 학교로 할 때 로는 뭐겠습니까? 예, 방향이죠, 방향. 학교로 가는데요. 저는 학교로 가는데요. 지수 씨는, 지수라 아이, 누구예요? 자, 아잉어일라 지수. 자, 지수 씨는 어디 가세요? 아잉디더더. 지수 씨는 어디 가세요? 이런 뜻이죠. 자, 어디 가세요? 예쁘네요. 아, 그래요? 고마워요. 저는 학교로 가는데요. 지수 씨는 어디로 가세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선생님이 지수 까겜라 마이. 자, 따라해 보세요. 예, 대화 호이토아. 어디 가세요? 예쁘네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타이도이 바꿔서 선생님이 마이 까겜라 지수. 자, 해보세요. 시작. 그래요? 고마워요. 저는 학교로 가는데요. 지수 씨는 어디로 가세요? 자, 지수 씨는 어디 가세요? 지수 씨는 어디로 가세요? 똑같아요. 예, 로가 빠져도 똑같아요. 지수 씨는 어디 가세요? 지수 씨는 어디로 가세요? 저는 커피숍으로 가요. 커피숍 뭐예요? 예, 커피숍은 예, 카페죠, 카페. 자, 카페, 커피숍에 가요. 예, 커피숍에 가요. 홈나이 갑라. 이유 오늘 애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커피숍으로 가요. 예, 알겠습니까? 예. 다음 문장 볼게요. 제가 지수를 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내일 어디로 가면 돼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한번 더요. 자, 내일 어디로 가면 돼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래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내일 어디로 가면 돼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들었습니까? 자, 내일은 뭐예요? 나의 말. 어디로, 아까 로 배웠죠? 예, 어디로 가면 돼요? 예, 네오 디. 예, 드업. 어디로 가면 돼요? 자, 어디로 가면 돼요? 네오디 드업. 예, 어디로 가면 돼요? 우리 집으로. 우리는 뭐예요? 예, 중엠, 할라, 중따, 야, 엠. 우리 집으로 오세요. 된, 야, 엠. 우리 집으로 오세요. 자, 따라해 보세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예, 내일 어디로 가면 돼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예, 알겠습니까? 이 응열라지, 내 말 디더우더, 어디로 가면 됩니까? 됐냐, 엠, 우리 집으로 오세요. 알겠습니까? 예. 내일 어디로 가면 돼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자, 선생님 한번 다른 문장으로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내일 어디로 가면 돼요? 내일 공원으로 오면 돼요. 공원으로 오면 돼요. 내일 공원으로 오면 돼요. 자, 공원으로 오면
돼요. 예. 공원으로 오면 돼요. 자, 공원으로, 공원은 뭐예요? 예. 레닌 공원 이런 거 베트남에 있죠. 예. 레닌 공원. 예. 레닌이죠. 공원으로 오면 돼요. 레닌 공원으로 오면 돼요. 하일라 뭐 쯔영 하면 학교로 오면 돼요. 학교로 오면 돼요. 응, 얼마에 디러우. 어디로 가면 돼? 디러우죠. 어디로 가면 돼요? 댄쯔영. 학교로 오세요. 학교로 오면 돼요. 네우마 디, 쯔영. 응, 학교로 오면 돼요. 자, 그런 문장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이해했습니까? 예.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똑같아. 여기 쓴다는 뭐예요? 여기 있습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콩기에틀라 까이붓 얻어. 저 선생님이 연필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럼 선생님이 까이붓 얻어 하면 여기 있습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주는 거죠. 그 선생님이 다시 한번 해서 선생님이 지금 시계가 없어요. 선생님 시계. 이거 뭐예요? 시계입니다. 예, 시계입니다. 중대 합주 배웠습니다. 그죠? 시계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시계가 어디 갔지? 그래서 저 시계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 뭐예요? 짤러이 테나. 까먼 꼬아. 이렇게 하면 되죠? 예.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죠? 감사합니다. 할 때.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거 무슨 그림인지 아세요? 이것이 바로 예, 여권입니다. 여권. 예, 여권입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써 있네요. 한국. 예. 대한민국 여권입니다. 여권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권 있습니까? 여권 있습니까? 예, 없어요. 예, 없어요. 근데 이것이 여권입니다. 매우 깎인 된 한국 쌍한국 한국에 오려면 빨고 예, 이제 여권이 있어야 합니다. 여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죠? 예, 여권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것이 여권입니다. 선생님 읽어볼게요. 제 여권 보셨어요? 제, 제는 뭐예요? 예, 꾸어 M입니다. 꾸어 M. 제 여권 보셨어요? 여권 보다는 뭐예요? 쌤이죠? 쌤, 꾸어, 이 여권 보셨어요? 하면 되죠? 제 여권 보셨어요? 예, 여기 있어요. 예, 여기 있어요. 선생님, 만약에 지금 여권이 선생님 지금 없어요. 그래서 여권 안 가지고 왔는데, 만약에 이것이 여권입니다. 예, 비주. 예, 만약에 이것이 여권입니다.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주고, 선생님 제 여권 보셨어요? 예, 여기 있습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하면 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 있습니다. 예, 쓰중 이에요. 많이 쓰는 단어예요. 많이 쓰는 문장이에요. 자, 따라해보세요. 제 여권 보셨어요? 제 여권 보셨어요? 예, 잘라이 테너. 예, 여기 있어요. 예, 여기 있어요. 예, 여기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죠? 예, 여기 있어요. 제 여권 보셨어요? 예, 여기 있어요. 예, 맞습니다. 하는 뜻이죠. 그 다음 문장 보세요. 자, 이거 지금 저희가 돈이 지금 하나도 없죠. 네. 네, 돈이 없는데. 자, 이거 선생님 만약에, 이거 지금 이게 뭐예요? 이것이 띠엔, 돈입니다. 돈. 예, 그래서 선생님이 만약에, 쭈냐, 주인입니다. 끄어항. 예, 가게 주인이고 선생님이 칵 손님입니다. 그 선생님이, 이거 얼마입니까? 네, 700원입니다. 700원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네, 손님. 잔돈 여기 있습니다. 예. 잔돈 나왔죠. 이 잔돈이 뭔지 모르겠죠. 잔돈은 뭐예요? 예, 띠엔요의 잔돈입니다. 예, 뭐 문닝 하일라 못잠 뭐 남잠 뭐 남잠닝 뭐 남잠 하일담 못잠 하일잠 남잠 뭐 문닝 하이닝 이런 거 다 잔돈이에요. 띠엔요. 예, 돈이 작은 돈은 잔돈이에요. 한국은 이 동전이 있잖아요. 동전. 돈 중에 동전이 있어서 동전은 잔돈입니다. 아니면 선생님이 짜띠엔 모이닝 원 만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이 하나에 뭐 반인 3,000원입니다. 그러면 잔돈은 바이닝 7,000원입니다. 예, 알겠습니까? 예, 잔돈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예,
700원입니다. 700원입니다. 돈이죠. 띠엔 얻어. 여기 돈 여기 있습니다. 네, 손님. 잔돈 여기 있습니다. 예. 네, 손님. 잔돈 여기 있습니다. 예. 이거는 주인이 이렇게 줄 때 여기 있습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고 받을 때 쓰는 말이에요. 연필 여기 있습니다. 예. 띠엔 얻어 여기 있습니다. 아니면 시계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주는 거. 쓰중 니에요. 많이 씁니다. 예,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오늘은 자, 읽고 갑시다를 공부할 건데요. 읽고 가다, 읽고 읽다가 뭐예요? 답이죠, 답. 자, 이거는 읽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통 후이토아이는 뭐예요? 말하기죠. 말하기는 후이토아이 하고 응해 노이 예, 말하기 듣기입니다. 근데 읽고 답 할라 비엣 답은 뭐예요? 읽고 비엣 쓰기. 자, 읽고 쓰기인데 오늘 읽기 연습하겠습니다. 자, 이거 하기 전에 뜨붕 단어 먼저 한번 볼게요. 단어는 자, 이거 보세요. 수단은 뭐예요? 수단. 우리 로우가 수단을 나타내는 조사라고 배웠죠. 수단. 무엇을 할 때 필요한 것으로 씁니다. 수단. 비주, 예를 들어서 기 안건 밥 먹을 때 건까지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 티어, 바, 두어, 숟가락과 젓가락이 필요하죠. 그러면 그 숟가락하고 젓가락은 기 안건 밥 먹을 때 필요한 예, 수단이면서 도구입니다. 알겠습니까? 디방지 할 때 선생님이 만약에 깎겜 되냐지요? 나 디방지. 자, 학교에 올 때 어떻게 옵니까? 하면 디방 셋업 자전거로 옵니다. 할 때 자전거는 수단이에요. 키 된 올 때 쓰는 수단입니다. 예, 수단입니다. 디방 떠화 기차로 옵니다. 디방 마이바이 비행기로 옵니다. 디방 세비 하면은 버스로 옵니다. 할 때 버스로 옵니다. 할 때 버스는 다 수단을 나타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교통수단 하면서 교통이죠. 그러면 무엇이 있습니까? 지하철, 버스, 택시. 그죠? 예, 있습니다. 그런 것이 수단에 해당됩니다. 주로 보세요. 이 주로는 뭐냐면 주, 이에우 뜻입니다. 주, 이에우, 주로, 수중, 이에우. 많이 쓰는 건데 예를 들어서 주로 하면은 선생님은 주로 버스를 탑니다. 주로 버스를 탑니다 하면은 주로는 주이에요 할래 주 수중이에요 할래 정수엔의 뜻입니다. 그래서 주로 버스를 탑니다. 예, 그럼 반대는 뭐겠어요? 주로 하면 틴투앙이죠. 가끔의 뜻이죠. 그럼 가끔은 반대말인데 가끔 틴투앙의 뜻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가끔 가끔 반대말로 주로 주로 깎겜 라 어냐 라 주이에요 람지 주로 무엇을 합니까? 예, 주예울라 합딩한 주로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주로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할 때 주로 씁니다. 이해했죠? 이해합니까? 보세요. 저는 학교에 갈 때 키디치형 학교에 갈 때 주로 버스를 탑니다. 렌세브 주예우 예, 주로 버스를 탑니다. 예, 버스를 탑니다. 자, 히오찌요? 이해합니까? 예, 콩콜람 어렵지 않아요. 그죠? 예, 다, 그 다음 보세요. 집에서는 주로 쉽니다. 주로는 여기서 쉬다는 뭐예요? 응이죠? 집에서는 어냐, 라, 주, 예울, 라, 응이, 쉽니다. 집에서는 어냐, 주로 쉽니다. 주, 예울, 라, 응이, 쉽니다. 그죠? 선생님은 집에서는 주로 텔레비전을 봅니다. 주로 텔레비전을 봅니다. 네, 따라해 보세요. 주로 텔레비전을 봅니다. 주로 텔레비전을 봅니다. 예, 네, 꽃샘 TV. 주예울라 꽃샘 TV 어냐. 집에서는 주로 텔레비전을 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선생님 한번 물어볼게요. 선생님, 주말에는, 주로 뭐 하세요? 여행을 갑니다. 주로 여행을 갑니다. 주로 여행을 갑니다. 했습니다. 주로 아니 주예요. 여행은 뭐예요? 예, 여행 알죠? 디줄리 여행을 갑니다. 디줄리입니다. 주로 여행을 갑니다. 선생님 주로 여행을 가세요? 네. 주로 무엇으로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주로 어떻게 주로 갑니까? 주로 자가용으로 갑니다. 주로 자가용으로 갑니다. 주로 자가용으로 갑니다. 예, 주예요. 디방
옷도입니다. 그죠? 예, 주로 자가용으로 갑니다. 네. 그렇구나. 그럼 집에서는 주로 무엇을 합니까? 주로 영화, 요리? 주로 TV를 봅니다. 주로 TV를 봅니다. 텔레비전을 봅니다. 똑같아요. 네, 선생님은 주로 텔레비전을 봅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주로 요리를 합니다. 요리를 하다가 뭐예요? 요리하다. 요리를 하다. 요리하다. 요리하다는 요리합니다. 노안입니다. 노안. 예, 노안. 노검. 노안 합니다. 요리를 합니다. 주로 요리를 합니다. 깍갱 람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합니까? 쭉이에요, 람지. 아, 무엇을 합니까? 응이에요. 쉽니다. 자, 따라하세요. 집에서는 주로 쉽니다. 집에서는 주로 쉽니다. 예, 그 다음, 네.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주말에는, 주말이 뭐예요? 꾸어이뚜원입니다. 드바이, 주년, 토요일, 일요일, 꾸어이뚜원라, 고일라, 주말입니다. 주말에는 주로 뭐 하세요? 남지. 주말에는 주로 뭐 하세요? 하니까 주로 영화를 봅니다. 영화를 봅니다. 따라 하세요. 주로 영화를 봅니다. 한 번 더. 주로 영화를 봅니다. 영화가 뭐예요? 필이죠. 샘 필입니다. 주로 추예울라 샘 필. 영화를 봅니다. 또 좋습니다. 예.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은 중인데, 이 중은 뭐예요? 예. 꽃 중에는. 꽃 중에는. 예. 꽃은 이유 맞습니다. 그 중에입니다. 꽃 중에 능의 뜻이죠. 예. 꽃 중에는 장미꽃을 좋아해요. 예. 니올라이. 호아. 꽃 중에는 맞습니다. 근데 장미꽃을 좋아해요. 뭐뭐 중에는 능호아. 예, 꽃 중에는 꽃틱라 화홈. 예, 장미꽃을 좋아해요. 예, 그 다음에 베트남 도시 중에서 도시는 뭐예요? 타임포죠. 베트남 도시 중에서 저는 또이 호이안에 가보고 싶어요. 호이안이 뭐예요? 예, 호이안 알죠? 예, 민중 중부에 있습니다. 후에, 건 후에, 후에와 가까워요. 후에와 가까워요. 타임포 고에안이라 전라뉴 작습니다. 근데 전라 협전 매력적이에요. 예, 꽃틱람 선생님 좋아해요. 그래서 호에안에 가보고 싶어요. 예, 무언디 호에안. 예, 호에안에 가보고 싶어요. 타임포 란니에울로아. 베트남의 도시가 많아요. 그죠? 그 중에 호에안에 가보고 싶어요. 그죠? 그 다음에 사람 중에는 응어이, 응어이라 니에울로아이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 중에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어요. 예, 좋은 사람은 뭐예요? 응어이 또? 예, 응어이, 나쁜 사람은 응어이 게임입니다. 예, 응어이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 능어이 사람 중에는 꼬응어이 또? 네, 꼬응어이 게임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어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죠? 뭐뭐도 있고 뭐뭐도 있다. 사과도 있고 딸기도 있어요. 예, 사과도 있고 따오죠? 사과도 있고 딸기도 있어요. 배웠습니다. 도는. 그래서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어요. 예, 이해했습니까? 예. 다음 자가용 배웠죠? 옷도입니다. 늘어나다. 늘어나다는 쩌는 니에요. 많아지다는 뜻인데요. 자,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다는 얘기는 저는 탕의 뜻입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니웅어의 합, 딩한. 예,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합이죠? 합응어의. 배우는 사람이, 예, 저는 탕낸이죠.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는 한국 기업이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어요. 기업은 뭐예요? 예, 꽁띠입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 꽁띠 한국, 라자는 탕낸입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예. 선생님이 베트남에 갔는데, 한국 꽁띠 한국, 라 니헌, 라 소싸잉, 라 모닝 진짠 찐바이. 1970년, 97년보다 니헌 많아졌어요. 늘어나고 있어요. 맞죠? 예. 베트남에는 버스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점은 뭐예요? 전전이죠. 전전. 전전. 라 탕내 늘어나고 있어요. 버스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예, 우리 본문 보겠습니다. 본문은
설라세 쉽습니다. 보세요. 한국의 교통수단은 주로 주예우라 지하철입니다. 그리고 예 바의 뜻이죠. 버스, 택시가 있습니다. 꼬 세빗 바닥시. 한국 사람 중에는 능어의 한꺼 자가용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니웅어 있고 옷도 자가용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베트남의 교통수단은 주예울라 오토바이입니다. 예, 세 뭐예요? 세마이죠. 그리고 바 세브잇 버스 자전거가 있습니다. 예, 세답 버스 자전거가 있습니다. 베트남 사람 중에는 능의 베트남 베트남 사람 중에는 자가용을 가진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전전 땅 탕낸 땅낸이죠. 예, 자가용을 가진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해했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다시 한번 선생님이 볼게요. 자, 선생님 한번 질문어서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한국의 교통수단은 주로 무엇입니까? 주로 지하철입니다. 네, 주로 지하철입니다. 그리고 버스, 택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택시가 있습니다. 베트남의 주로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오토바이입니다. 예, 오토바이입니다. 주로 오토바이입니다. 에추 예울라 세마이 오토바이입니다. 그리고 버스 자전거가 있습니다. 자, 버스 자전거가 있습니다. 셋업 자전거죠. 버스 자전거가 있습니다. 베트남에도 자가용을 가진 사람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네.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한국에는 자가용을 가진 사람이 주로 자가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주로 이렇게 많이 자가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꼬 라콤꼬 찌었고 선생님 아직 없어요. 예. 근데 꼬 개화 라고 무어 라 옷도 예, 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했습니까?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